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내 세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뇌질환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부터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면 능률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 내 아이가 ADHD면 어떡하지? 혹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 내가 치매에 걸려서 혹시 내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면 어떨까?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많은 현대인들이 걱정하는 뇌질환, 이거를 해결하는 열쇠가 장내 세균에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러한 질환들은 대증요법, 그러니까 증상만 치료하는 그런 약물들을 섭취하는 걸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초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냥 만성 피로겠거니 이렇게 간단하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문제를 더 키우는 씨앗이 되는 거겠죠. 오늘은 장내 세균은 무엇이며 우리의 뇌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장내 세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도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피부에 있는 황색 포도상구균이라든지 대장에 있는 대장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인간의 몸속에 거주하고 있는 균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태아의 탄생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각 개인에 맞는 고유한 세균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균총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우리 몸에 유익한 역할을 하는 유익균과 유해한 역할을 하는 유해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익균에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스, 플란타럼 이런 락토바실러스 종이나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더스 종, 그리고 뭐 사카노미세스 보울라디 등 인체에 유익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균들은 장내에 분포하면서 인간의 소화를 돕기도 하고요, 장내 세포의 결합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면역체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유해균은 칸디다 알비칸스나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균들이고요, 이러한 균들이 번성하게 될 경우에는 가볍게는 가려움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비만이나 염증을 일으키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등 우리의 인체 기능을 떨어뜨리는, 나아가서는 인체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균들입니다. 장내 세균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장내 세균은 놀랍게도 우리 몸속에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호르몬 기관들, 갑상선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부신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장내 세균 역시 우리 몸속에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뇌신경 중 미주신경은 뇌와 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장 속에서 생성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이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로토닌은 우리 몸속에서 활용되는 약 90%가 장에서 생성이 되고요, 장에서 생성된 세로토닌이 뇌로 전달되어서 우리의 기억력과 집중력, 그리고 감정 조절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장내 세균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기분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장내 세균은 우리의 욕구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장내 미생물들은 각기 다른 음식들을 좋아하고 먹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더 먹으라는 신호를 호르몬이나 물질들을 배출함으로써 우리 뇌에 전달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건강한 음식을 좋아하는 유익균 같은 경우에는 더 건강한 음식을 먹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반대로 더 해로운 음식, 정크푸드를 좋아하는 그런 유해균들은 우리 몸속에서 더 정크푸드를 먹어줘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유해균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더 정크푸드를 좋아하고 우리가 더 비만이 되기 쉬워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알게 되는 그런 가짜 배고픔이 우리 몸속에 서식하고 있는 장내 세균이 보내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식욕조차 이게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이 조절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장내 세균은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뇌를 비롯한 기타 장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SCT, 짧은 사슬 지방산의 경우에 식이섬유를 섭취한 장내 세균이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SCT 중에서도 뷰티리산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뷰티리산은 장내 세포가 자신의 세포 분열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장 누수 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동시에 이 뷰티리산은 우리 뇌의 연료로서도 즉각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뇌에 중요한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열량 영양소뿐만 아니라 이 장내 미생물은 미량 영양소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균종은 자신의 먹이를 먹고 비타민 A, B군, K 등을 생성함으로써 우리 뇌의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 장내 세균이 우리 뇌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유익균과 유해균이 우리 몸속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내 세균인데 아마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정크푸드와 정제탄수화물 그리고 설탕, 당분의 섭취 등으로 인해서 이 장내 환경이 대부분 많이 망가져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장내 세균, 장내 환경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딱 일주일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채널의 이름처럼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을 하시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3시 3끼 당분과 정제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몸속에는 장내 환경에는 유해균이 번성하게 되는 거고요. 유익균의 규모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의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이러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게 되면 당분을 주로 먹었던 유해균의 비중을 줄여줄 수 있고요. 식이섬유를 통해서 유익균을 늘려줄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장내 환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한 지방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지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먼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환자들의 뇌 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방과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뇌신경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오메가3라고 하는 그런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다량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가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적게 섭취하게 되면 이런 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MCT 오일 같은 경우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서 우리 장내의 유해균을 줄여주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가 경험한 바이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에 브레인포그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렇게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를 함으로써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제 기억력과 집중력이 더 올라가는 것을 스스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과의 식사에서도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IQ를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저탄수화물 식사로 유해균을 충분히 줄여주었다면 우리 몸속에 유익한 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늘려주시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많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들이 발효음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발효음식은 과거 선조들이 음식을 저장하는 한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발효음식들의 공통점은 유산균들이 음식 속에 있는 당분을 먹고 스스로 번식하여서 굉장히 많은 유산균들을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효음식의 풍부한 젖산균과 비피더스균은 실제 음식을 통해 섭취했을 때 훨씬 더 흡수율이 좋습니다. 이러한 균들은 장 내벽을 보호하고 신체 pH 균형을 맞추고 항박테리아, 항진균 역할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계를 유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에는 김치, 젓갈, 된장 뭐 이런 우리 전통 음식들이 있고요. 뭐 외국 거로는 콤부차라든지 뭐 사워크라우트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렇게 발효 음식들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영양제로 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로 엄청 건강이 좋아져서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섭취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좋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주목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했었는데 이 유익균들이 장내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해주자 장내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꼭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섭취해 주시기를 권장드리는데 자 그럼 프리바이오틱스가 뭐냐?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눌린, 치커리 식이섬유라든지 FOS, 프락토올리고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난소화성 말토데스트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로 작용할 수 있는 거를 함께 드시게 되면은 약 100g당 30g의 유산균이 더 번성할 수 있다고 해요. 잘 정착한 유익균들이 있어야 아까 유해균들을 더 억제하고 우리의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영양소 흡수를 돕는 이런 유익균의 활동을 더 증진시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장내 세균과 뇌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뇌 활동이 많아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 높은 집중력과 업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 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고 있음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나 만성 피로 같은 것이 좀 느껴지신다면 장내 세균을 꼭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